한미일 재무장관 간의 공조까지 있었던 엔달러 환율이 결국 국제 환투기 세력의 약세 베팅으로 155선마저 붕괴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엔화에 이어서 다음 표적으로 원화가 지목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나 증시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텐데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밤새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어제 어닝쇼크를 발표한 테슬라 10% 이상 급등했고요. 또 엔달러 환율이 결국 155선마저 내줬는데 이 이슈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주가 어렵죠? 예. 이 테슬라가 실적이 예상보다 -40%보다 -55%로 떨어졌는데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준, 우리가 가격 할인보다는 퀀티티를 조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우리 삼성전자 감산. 그래서 예. 지금의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퀀티티 조정이 저가 생산이거든요. 이게 이제 나오느냐 안 오느냐 이렇게 관련돼서 어제의 그 일론 머스크가 저가 생산을 하겠다 하는 이런 거에서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전일 대비해서 한 10% 올랐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일증 그래프를 그 김채은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장 초반에 일증 그래프를 좀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증 그래프를 보면 초반에 올랐다가 그냥 프레텍에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시간에 13% 올랐다가 오늘은 12% 정도 올라갔는데요. 사실 이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예.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으면 리질런스의 간행에서 보면 전일 대비해서 한 10% 이상 이런 거 올라갔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근데 실적과 같은 객관적 지표는 많이 떨어졌는데 일론 머스크가 저가 생산에 대해서 발언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어제 올라가서 거의 흥분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 내내 어제 시간에 상승폭보다는 사실은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제 장외 시장의 상승폭보다 낮았다는 측면에서는 향후에 그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현재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서 그 수준대로 기대를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과거에 뭐 홍행과도 아시겠고 시청자보다 아시겠습니다는 대체로 위기를 모면하면 그런 발언이 좀 잘 안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오늘 모합보다도 많이 얘기했던 것은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속보치를 앞두고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각국들이 그 통화 방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인도네시아가 통화 방어를 위해서 외환에서는 통화 보호보다는 통화 방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예. 통화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 것 마찬가지로 오늘 엔달러 환율이 155엔을 뚫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50엔 뚫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삭각기발을 갖던 미스터 엔 같은 경우는 125엔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측면에 깎으로 155엔을 돌파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펀더멘탈 측면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배경 뒷그림에 김희재 AD께서 이 조지 소로스의 그림을 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지 소로스는 국제 환투기 세력의 상징격이다. 그래서 1991년 이때 영국의 그 파운더를 공격해서 예. 유럽의 그 통합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했던 타이거 펀드라든가 이런 쪽의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투기 세력과 일본 정부와의 어떤 싸움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155엔을 뚫려서 추가적으로 엔화가 약세된다는 측면에서는 일본 정부가 환투기 세력에 이렇게 공격에 손드는 것이 아니냐.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의 엔화 약세, 추가 약세, 이렇게 방어, 원화 추가 약세 방어하기 위한 한미 일간의 심플하자 얘기할 정도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 여지없이 그 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가적으로 엔화 약세 부분이 됐거든요. 이게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 측면에서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지금 통화치를 결정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요.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다음 표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지금 각국들이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미리미리 방어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정부가 지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엔저 저지에 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제 외환 시장에서 이게 전혀 안 먹히고 있는 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 150엔 돌파했을 때 일본 정부가 명시적으로 선언했죠. 예. 환투기 세력과 굉장히 이렇게 싸우겠다 해서 직접 개입을 했죠. 사실 구두 개입보다는 직접 개입. IMF에서 보면 스무딩 오프라인 차원에서 환율의 상승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하락 속도를 조절한다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있는데요. 예. 그게 사실 구두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용인한다 하더라도 선진국 같은 국가에서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환율을 이리저리 조작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사실 굴린 궁핍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예. 선진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위기 상황이 아니면은 이렇게 직접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되는 문제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일본 정부가 자국 내에서는 직접 개입을 통해서 환투기 세력과 이렇게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 전쟁을 선언한 지 이것이 먹히지 않고 지금 155인이 뚫리는 사이거든요. 오늘 그 뉴욕 외환시장에서 보면요. 엔달러 환율이 1분기 속보치 발표 앞두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 그다음에 엔달러 환율 150원 돌파, 엔저가 예. 되겠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일본 정부는 당혹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조금 후에 일본의 외환시장이 개설되는데요. 일본 정부가 어떤 태도가 나올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국제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이 되고 이 엔화 문제에 대해서 원화 문제에 대해서 동조화 정도가 최근에 강화되는 측면을 볼 때는 예. 공조가 되니까 일본과 한국 간의 공조가 되니까 이걸 약세를 맞지 못하면 공조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원엔 간의 동조화 개수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공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부작용적인 측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엔화가 추가 약세된다 하면 공조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원화가 약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부작용도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일 간의 경제 여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또 금리 차를 감안할 때 국제 환투기 세력은 엔저인이 더 많다. 엔저인이 많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는 국제 환투기 세력들은 캐리 자금 여건상 펀더멘털상 지금은 엔저에 베팅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원화의 약세에 베팅할까 이것이 관심이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었죠.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12%를 넘어서 17%, 26% 정도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부진한 가이던스 여파로 네, 시간 외 거래에서 무너지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주제로 넘어가서 지금 궁금한 게 일본 정부, 뭐 구두 개입도 그렇고 각종 동원을 말 그대로 다 동원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제 이 환투기 세력에 밀리는 겁니까? 네, 이 문제가 상당히 새로운 문제로서 뉴욕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금융 섹터가 실물보다 눈에 맞습니다는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금융 위기가 2008년, 2009년 전과 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이라든가 유동성 환수를 하지만 길게 보면 2008년, 2009년서부터 각국들이 중앙은행이 돈을 뿌려댔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금융은 실물 경제 여건을 반영한다. Following industry에 비해서 지금은 금융 섹터가 실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융의 크기가 실물보다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금융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정 국가가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이 공조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직접 개입하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구두라든가 이런 쪽에 개입하는 사항이지 이것이 뭐 세계 중심 통화를 뭐 이렇게 공급했다가 아니면 줄였다가 이렇게 개입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을 위해서는 추가 엔화 약세, 그다음에 원화 약세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피해를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도 중요하고 인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각도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 특정 국가의 개인만 가지고는 이렇게 지금은 금융 섹터가 실물보다 3배 정도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개입의 효과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투기 세력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환투기 세력들은 국경 간에 어떤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한국도 지금 집단지성을 위해서 개인의 연대, 행동주의화되지 않습니까? 환투기 세력들로 지금 새로운 움직임이
환투기 세력 간의 국제 간의 서로 연대 움직임, 행동주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동주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자기의 베팅한 시각으로 일본 정부가 반대로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무너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의도대로 시장이 흘러가니까 결과적으로 환투기 세력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환투기 세력의 새로운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다른 국가들은 또 중앙은행들은 연대가 되느냐. 뭐 시청자로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보호주의, 국수주의, 이기주의로 정부 간 연대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정부 간 연대가 어렵다는 것은 재무 간 연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의 부서는 재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정부 간 연대가 어렵고 그래서 연대가 되더라도 지난주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심플하자 업체 모 교수가 심플하자 했지만 그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심플하자업이 태어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예. 느슨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느슨한 형태는 연대보다도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 될 때는 연대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환투기 세력들이 잘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원화의 변동폭보다도 사실은 엔화의 변동폭도 못지않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요. 선진통화, 중심통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심통화 효과를 했지만 자,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변동성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최근은 NI 그 변동성은 테슬라의 주가 이어지 못할 정도로 변동성이 심한 상태다. 그래서 선진국 통화도 지금 믿을 수 없는 단계가 된다. 왜냐하면 국제 환투기 세력에 번번이 꺾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짚어주신 대로 혹시 그런 느슨한 점 때문에 이번에 한미일 재무장관의 어떤 공조에도 불구하고 이 약발이 잘 안 먹히는 겁니까? 네. 이번에 이제 엔달러 환율 150원 뚫렸으니까 많은 예. 사람이 자,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의 외환 공조. 이거 진짜 오랜만이죠. 역시 옛날에서 처음이죠. 예. 일본과 미국 간의 외환 공조. G5에서 프라자 협정으로 연대됐지만 한국이 거기에 끼인 것은 외환 공조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미를 뒀습니다. 그런데 그거 잉크가 마르기 전에 엔화가 약세가 150원에 뚫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는 왜 외환 공조가 그때 당시에 됐느냐.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구속력과 의무성이 가까울 정도로 1985년에 프라이 협정 것처럼 이렇게 강한 형태로 될 것인가. 의무감을 따라야 되는 의무감이 있어야 되는가. 그 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일단 외환 공조가 되면 미국도 달러 강세에 따라서 의도치 않는 이런 자막이 미리 넘어간 것 같아요. 의도치 않는 쌍둥이 적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의도치 않는 달러 강세 때문에 이걸 누그러뜨려야 되는 겁니다. 자막은 좀 뒤쪽으로 자막이 먼저 넘어가기 때문에 예. 그걸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 입장에서 이거죠. 의도치 않은 달러 강세에서 쌍둥이 적자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 추가 엔화 약세, 그다음에 추가 원화 약세면 외국 자본 이탈되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의도치 않게 이것도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외환 공조를 했다 하는 입장인데요. 사실상 이것이 강한 형태가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한 같이 1985년 9월 달 것처럼 강한 형태가 띄기가 어렵다 하는 이 측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일 외환 공조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제2의 프라자 협정까지 되지 않느냐 하는 외환 담당 교수분들이 이렇게 한국경제TV인가 여기서 나오신 생각이 있습니다는 자, 요 외환 공조가 느슨한 형태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홍앵커랑 나랑 느슨한 형태다. 그런데 사실 느슨한 형태가 이해가 외형성으로 이렇게 서로 맞아떨어질 때는 그 공조는 유지됩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이 중시하고 국익이 더 이게 국익이 이걸 깨는 게 좋겠다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게 느슨한 형태다. 오늘 엔달러 환율이 155엔 돌파하면서 지난주 IMF 총회 직전에 외환 공조 의미가 무력화된다 이런 표현이 나올 그 정도로 빠른 시간에 추가 엔화 약세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 우리가 합의도 공조도 그 공조와 합의가 의무성을 띠고 있느냐 아니냐 국제협상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잘 아시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한미 외환 공조가 제2의 프라자 협정이 체제되는 데는 지금의 미국의 대미 적자국이 중국이라는 점, 일본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국가 간의 국수주의 내지는 이기주의 보호주의 오늘 김혜령 그 이렇게 해서 돈이 되는 트렌드에서
차이나 덤핑 문제, 이건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가 디프레스치라는 표현을 썼죠. 예. 차이나 덤핑 문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덤핑이라는 건 이기지 핵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약세 되는 부분도 걸린 궁핍합이거든요. 이런 이기지가 굉장히 힘의 전점을 감안해 볼 때 강한 형태의 의무성이 있는 강한 형태의 외환 공조는 상당히 힘들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외환 공조도 안 통하고 구두 개입도 안 통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환투기 세력들에게 뚫릴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러면 일반 사람 입장에서 일반 사람에서 지금 엔화 약세에 베팅할 것이냐 그다음에 엔화 강세에 베팅할 것이냐 김천 PD께서 지금 올해 일본의 성장 두 차례 보내주셨습니다. 일본의 성장과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를 자막을 통해서 시청자분 국제 환투기 세력 아니더라도 어디에 베팅 하시겠습니까?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 IMF,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페드 전망치 2.5% 이렇게 이제 보고 IMF 전망치는 2.7%입니다. 이것보다 더 높죠? 오늘 애틀랜타의 GDP 나와 보면 2.9까지 가다가 조금 내리긴 했어요. 예, 그래서 2.5%보다 좀 상당히 높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달러 강세가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가장 프레터게 미국의 성장률 2.5%다. 일본 좀 높게 잡는다. 1% 내린다. 자, 금리차. 미국은 금리를 두 차례 내린다. 5%. 일본은 두 차례 올린다. 0.5%.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국내 증권사가 엔화 강세 베팅하라 하는데 1년 동안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엔화 베팅하세요. 엔화 강세 베팅하세요. 엔화를 가지고 미 국채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1년 동안 하면서 최근에도 다시 그런 것을 강요하고 있는데요. 자, 그냥 제가 외환을 30년 이상 담당하고 있습니다는 국제 환투기 세력지 아니더라도 시청자 여러분 이 올해 경제 여건에서 펀더멘탈리 먹튀적인 측면이 2.5에 1%, 그다음에 마스적인 측면에서 기준금리가 5%대 0.5%,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국제 환투기 세력이 아니다 하시더라도 시청자 여러분이 저보다 경제 지식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건 예. 자연스럽게 미국 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으면 달러 수요가 증가돼서 달러 강세되고 엔화가 약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점이 다음 표적은 한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왜 펀더멘탈과 금리차 면에서 한번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본 정부 그리고 내부 상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본 정부의 어떤 대책들이 번번이 실패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내부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요. 더 이상 실탄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네, 애초부터 외환 공조가 왜 필요하느냐. 일본에서 보면 추가 엔저를 돌려놓겠다는 우에다에 대해서 예. 누차에 말씀드린 일본 내부에선 의견의 합치가 보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일본의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에다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 사실 그 금리를 올린다든가 유동성을 환수한다든가 이런 출구 전략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사실 경제를 그 부양시켜야 되는 자민당이라든가 기시다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 엔저가 되는 것이 오히려 낫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부의 그 공조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과 미국 간의 공조에 대해서 일본 내부부터 애초부터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외환 공조했고 그동안 달러 매도 개입을 했는데 그렇죠. 달러 매도 개입을 했는데 이것이 뚫렸습니다. 150엔까지.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죠. 하나는 외환 방법을 좀 달리해 보자. 그러면 엔화를 매입해서 직접적으로 엔화 강세를 유도해 보자. 그러면 자 엔화 강세를 유도하면 일본 경제 성장률 작년에 3분기, 4분기 썩 좋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엔화 강세에 따라서 자국의 통화를 매입 강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엔화가 강세되면 일본의 디플레이 효과가 있는 거, 경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대장성이라든가 이런 건 자연스럽게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그 시장 개입 역사성은 1990년대 이후에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노 패러다임과 갈등이 심했다는 것은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달러 매도 개입이 안 된다. 그러면 요 방식을 일본 엔화 매입 개입으로 바뀌자. 그러면 경제가 더 거꾸러진다. 그러면 대장성이라든가 기시다 입장에서는 이걸 버티겠느냐. 그러면 이번 주 들어서 기시다 총리에 대한 내각에 대한 지도가 20% 밑으로 붕괴됐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기시다가 조기 하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7월이든가 8월에 이렇게 임박하는 이런 시점에서 보면 경기가 부양돼 있죠. 경기가 부양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일본 정부 간에도 왜 실탄만 쓰느냐. 가뜩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경상수지 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분위기거든요. 예. 과거에는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아닙니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 달러 매도 개입하면 실탄만 방지하는 거, 실탄만 소비하지 않습니까? 엔달러 환율은 국제 환투기 세력에서 150원 정도 뚫리다 보니까 이런 내부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국제 환투기 세력의 다음 표적이 이제 원화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죠? 너무나 일본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천 PD랑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간단간단 드리겠습니다. 예. 펀더멘탈과 금리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성장률 전망치 IMF 보면 미국이 2.7%, 한국이 2.3%입니다. 이건 동일한 기준에서 제가 얘기해드렸습니다. 펀더멘탈 미국이 높습니다. 기준금리를 보겠습니다. 연말에 미국이 두 차례 내린다. 한국도 그냥 지금 상태에서 두 차례 내린다. 페드 쫓아가 계시니까. 그러면 5%에 3.0%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 금리차가 미국과 일본, 한국 간의 펀더멘탈을 보면 금리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지만 이거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일본과 펀더멘탈 측면과 금리 차면에선 차가 좀 있긴 하지만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다. 근데 자 정치권은 어떠냐 하는 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 이유를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총선에 정치색을 띄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한국도 아웃기 법칙에 걸리는 게 아니냐. 그러면 아웃기 법칙은 뭘까? 아시겠습니다는 최고 통수권자와 집권당의 지지도가 50% 미칠 때 그러면 대통령과 국힘의 힘이 50% 미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든 정책이 추진하지 못하는 거죠. 특히 입법사항이 강제해서 모든 정책이 무력화되는 거죠. 한국, 자 지금 일본보다는 입법 우위 시대입니다. 우리는 국회 만능 시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권력구조가 야대 여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면 우리 경제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슨 추진하겠느냐 이런 쪽에 해외에서 비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자 국제 환투기 세력이 지금 NI 베팅, 약세 베팅에서 지금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는 사실 다음의 표적에 있어서는 지금 160엔은 1차, 그다음에 170엔까지 이렇게 보는 175엔까지 보는 시각이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공조 2에서 원예 환율 간의 상관계수를 높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잘된 작품이냐 안된 작품이냐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는 공조가 먹히지 않으면 공조 때문에 원화와 엔화의 상관계수가 높아지면서 엔화가 뚫리면 원화도 뚫리는 기 때문에 원화의 표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조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더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국내 금융시장을 보면요. 사실 일본 금융시장보다 더 어려운 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외환당국의 인식입니다. 일본은 엔화가 약세해서 시장 개입에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는 예. 우리는 지금의 환율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아니한 표현보다는 너무 평온한 입장이 아니냐. 한번 그걸 시기로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1월 20일 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후에 1330원대 위험상으로 2개월 지속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부가 골마 터지는 것을 모르고 그냥 안정돼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외환 역사상 세 차례 1370원 이상 올라갔을 때 이때도 조만간 안정된다는 입장이 정책당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내부 구조를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윈블던 현상에서 누차에 말씀드렸는데요. 일본은 한국처럼 윈블던 현상 심하지 않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은 한국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해외 투자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일본은 한국의 개인 투자가처럼 해외 투자 많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뒤로집니다.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형상 안정시대에 있던 것이 뭐냐면 외국 자본이 지금 채워서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 국제 환투기에서 엔화 약세에서 엔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간다. 원화 약세 된다.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면 원달러와 외국 자본의 악순환 구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 누차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뒤늦게 사실 AI를 이용한 조기 경보 체제를 하겠다. 이 정책은 뒤늦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에는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